뙤약볕에 다시 산밭으로 들어온 네 사람. 허리까지 질끈 묶고 다시 일할 참인데 날씨가 보통 더운 게 아닙니다. 경기, 경북, 전남, 전북, 폭염주의보, 노약자 하외 활동, 자제증, 유의하세요. 나만이 밖에 활동을 하지 말았는데, 일 좀 하지 말았네, 그거는. 폭염주의보에 문자까지 온 날. 폭염주의보, 도시 사람들 폭염주의보, 손해는 해당이 있어. 하다 쓰러져도 해야지, 좀. 죽을 값인데 해야지, 좀. 삼베는 일은 시기가 중요한데 오늘 내일을 넘기면 삼이 너무 익어버려서 쉴 수가 없답니다. 걱정도 되지. 뭐 이제 그 유명한 안동포가 이제 없어지지만 문제가 있지. 없어지는 것이 유명이. 20년까지도 안 가. 20년도 안 가요? 응. 약 10년 정도 갔다고 말더이지. 안타깝지. 사실은 말이야. 유일한 안동이 그 명맥인데. 응? 안동이 유일한 명기인데 안동포 말 전 전국적으로 이제 유명한 곳인데 없어지면 이제 안타깝지. 누가 타노? 야, 그 마구야 객체 있는 아들이 지 능력자로 먹고 사는데 이거 이까지 하려면 아빠 엄마 같이 안 산다는데 아빠 엄마 같이 그래 이래다 그래는 안 산다는 게. 가자. 60세 저 세상에서 날로라고 하는데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 저 세상에서 날로라고 하는데 모르구나.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할 일이 많아. 70에 못 가지. 할 일이 많으시고. 그렇지. 응. 할 일 안 70에는 안 돼요. 응. 아들 장계도 보내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 때문에 못 가세요? 나 70에 못 가. 못 가지. 아, 삶도 더 해야 돼. 영감도 거둬야 되고. 되지. 내가 왜 영감 우리 다 똑같이 나와. 영감 웃겨인데. 그날 늦은 오후. 양조장에서 사온 막걸리를 한 대 접씩 마시는 할배들. 기지땀을 흘린 후라 뼛속까지 시원하시겠습니다. 모래한테 넣고 있으면 맛이 좋다. 안주는 멸치볶음. 안동댁은 산밭이 세상 편한 모양입니다. 산에서 막노? 싹가리 입고 들어가면 되는데 뭐. 아방부터 펜타. 반대를. 한여름 삼백이 첫날이 이렇게 갑니다. 삼백이 셋째 날. 어느새 숲처럼 우거진 삼을 다 베고 곱게 단을 묶어뒀습니다. 무겁게 여기 한번 보고 밥은 그만 먹는 게. 밥은 그만 먹는 거? 한번 뭐 한번 더 먹어 지금 뭐에 나오는 거. 좀 해놔야 아주 못할 줄 알았던 뭐였지. 가장 더운 때 일을 해야 하는 삼농사. 다행히 올해 삼은 풍년이랍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영감님이 세수를 하는 동안 마나님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로 부산한대요. 잠시 후 평생 양반으로 꼿꼿하게 살아온 영감님이 쟁반을 들고 밥을 나르시네요. 오늘 이제 여기 정리해. 야, 엄마 이게 못 든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 못 들잖아. 내가 해줘야 되지, 응이는. 저도 내다가요. 밥상 들어준 지 10년 되셨답니다. 키크를 잘 먹어요. 키크라고? 키크라고. 네, 이제 나이 많아 적어졌다. 커질 수 있는. 그가 또 장기 한번 갔다. 어. 마나님의 농담까지 양념으로 듬뿍 친 아침상. 또 사왔어요. 그 유명한 안동 간고등어 구이도 상에 올랐네요. 생선 냄새 맡고 온 요 녀석.
어디야 대가리 없다고 했어? 없어 대가리 없더라. 안 듣는 그 사람. 아 이거 소리 아이가 듣는 몰래. 마당에 온 고양이 손님이 못내 신경 쓰이는 모양입니다. 그 어디 갔나? 이리 와. 아. 땡지소 어디? 자. 저 미래치 고양이 밥 준다. 온나. 어. 고등어 대신 멸치를 갖고 온 영감님. 멸치도 비린 생선이니 횡재한 녀석들. 길고양이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심성 고운 노부부입니다. 아까보다 못 먹잖아. 아까 참 뛰면. 삼배 옷을 다림질하는 안동 댁 어인 일이실까요? 이래 입고 또 오늘 장에 가서 고등어 한 거 사고 일했다고 먹으려고 좀 저 삼회가 돈 좀 벌었다고 이제 그래 그거 오늘 막걸리 사고 대대가리 사고 그래야 내년에 또 삼 또 잘 되고 응 두번 달에 뭐 여기다 뭐 여치여 뭐 돈도 있고 뭐 담배도 있고 뭐 성냥도 있고 해야 되지 뭐 주머니 없고 이 바지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바래 주머니가 없잖아. 직접 농사지은 삼으로 만든 삼배오. 여름 외출엔 필수죠. 어디 누구 있니? 어디 예식 다가는 것처럼. 저기 속초면 아이버 되지. 속초면 아이버 되지. 속초면 더 먹지. 응. 날 먹는 거 벗겨 볼라 뭐 그지. 안동 양반은 멋들어지게 중절모자까지 챙겨 쓰셨네요. 말은 그리해도 눈을 떼지 못하는 영감님. 머리끼는 발라야 되지. 안 바르면 죽세. 지금 사람 저 도지사인데 이 저기 깔바 안 돼. 어따 어선 얘기 안 돼. 그 어선 얘기 안 돼 사람이. 총사는 뭐 사람 취급을 한 줄 아나? 도시사람 응. 나도 빽한 개 들어갈까? 예. 여보. 그래 뭐 삭 드시면 고등어도 사고 맛있는 거 사 돈을 가져가지 나로 끼안 주나? 뭐 한 개 샀는데. 삼배 옷을 곱게 차려입은 노부부. 이래 너 신사 그치? 소년감 아이를 그나? 소년감 깨도 그치? 자, 예. 자, 그 경운기 달렸어 이제. 경운기 대령하고 선글라스까지 끼는 영감님. 자, 간다. 모처럼 나들이에 두 분 다 한껏 멋을 내셨습니다. 오늘은 안동에서 가장 멋쟁이 양반. 사진 잘 나오나? 네. 황금빛 삼배 옷 입고 노부부가 여름 외출을 합니다. 안동 오일장. 마침 장날이라 사람도 물건도 많은 날인데요. 삼배 옷을 입은 상인도 눈에 띕니다. 안동 양반 내외도 보기 좋게 삼배 옷을 입고 장을 한 바퀴 도는데요. 삼배 옷을 해 입고 막 안동 시내를 막 아주, 돌아다니네. 돌아도 좋아요 아주. 아이고 세상에. 사모님을 잘 만나 옷도 좋은 거 입으셔. 신랑 잘 만난 줄 아세요? 뭐 그 신랑 아무나 그 빨래 해주는 네? 줄 아는겨. 맞아 그건 맞는데. 아무나 뭐 하는 거. 예, 풀톤 해가 그 진짜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저 옷 입었는데 진짜 빨래하기 힘들어요. 어디 계신데, 진짜? 저도 아버지 맨날 이걸 빨래해줘 봤거든. 난 남사 싫었다고. 남사 싫었단다. 난 남사 싫, 부끄럽고 남사 싫었다고. 나는 남사 싫었다. 자, 그럼 가자. 어디로 가나? 장날에 안동 간고등어를 안 사갈 수 없죠. 고은 얼마짜리? 저거 만원짜리. 또 13,000원, 15,000원, 20,000원. 아이래. 온 것도 벌써 여기까지 하거든.
꼬리 끊고 대가리 끊으라고. 꼭 아주 먹더라. 끊으라. 고양이 밥인 꼬리와 머리까지 챙겨가려나 봅니다. 자, 자 이거 들고. 요즘은? 네, 있어요. 요즘은? 모르는 것밖에 없는데요. 놓고면 곧 놓을게래, 그지? 돼지 족발. 고사상에 빠질 수 없는 돼지 머리. 얼른 집으로 가야겠네요. 집에 오자마자 돼지 머리는 찬물에 풍덩. 그런데 고양이 녀석이 돼지 맛을 먼저 보려고 하네요. 기름 뭉닦고. 돼지 머리를 소쿠리로 덮고 장작까지 얹어두는 영감님. 철벽 방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일. 어제 배운 산다발을 아궁이 위에 차곡차곡 쌌는데요. 이게 바로 수증기로 삶을 찌는 삶곳입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불을 떼고 삶곳을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지만 노부부는 여전히 옛 방식 그대로 합니다. 한 4시간 정도 불을 열어야 돼. 예. 이미 마당은 용광로처럼 후끈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사마한 날 오늘 국수 해 먹는 거예요? 응. 왜요? 잘 넘어가라고 걱정. 마나님이 국수를 미는 동안 빈 바가지 하나 들고 마당을 나서는 영감님. 없다. 자두가 주렁주렁 열렸는데요. 가뿐하게 나무에 올라 자두를 따는 영감님. 금세 바가지 한가득 자두를 따서 집으로 갑니다. 피해서 씻. 마나님 말 끝나기 무섭게 수도가로 직행. 왜 놨다? 자, 봐도 좋은 걸 내가 가려줄 거야. 네. 하이. 나, 여 달라고요. 여, 자. 자. 경상도 남자가 다 무뚝뚝한 건 아닌 것 같죠? 맛있죠? 맛있나? 자자. 아유. 한평생 영감 때문에 속 썩은 일은 없었다네요. 오늘 아싸가 생기네. 옛날부터 안 싸웠어. 이제는 내가 여기 시집 온 지는 50년이도 헤어질 날 10년이 안 남았니도 싸우지 마고 그러지 그만다. 한 발 물러서면 돼. 양보하면 돼. 이해해 보면 되고. 새콤달콤한 자두도 먹었겠다. 국수 미는 일이 한결 수월해진 안동댁입니다. 녹은 돼지 머리를 솥에 넣고 또다시 불을 떼는 영감님. 마나님이 부채를 갖고 오네요. 그래도 영감 내 덕인 줄 알아라. 아이, 이거 봐, 앉아 보자. 불려 만나 이래. 이게 뭐를 낭내고 떡다가 이거 낭내고 그래. 바람을 땀들 하는 거 봐라. 내 그만 벗어라 벗어라. 떡 따다 갔지. 그래도 아이 더 따지 않았어. 응, 따갔다 봐라. 떡 따리 봐라. 어이구 왜? 나는 60 몇 킬로 나갔는데 얘는 혹시 60 킬로 밖에 안 나갔는데 내가 힘이 더 있지. 나 57 킬로 밖에 안 나. 나는 62 킬로. 이제 고만. 삼복더위에 불을 떼니 등에 땀띠가 생겼나 봅니다. 벗어리 벗어 벗어요. 막 물 찌르는 게 있고 막 땀내 난다만 사람한테 그나마 벗어요 막사. 벗어 수건하게 주게 가져가서 막 목물 좀 해. 이 뭐라 아이고. 내가 죽도 봤다 안 될게. 죽이사 되지. 어? 죽었대. 내가 속은 죄 있다. 되지. 영감님 등복을 시켜주는 마나님. 이번 녀석아. 내 덕인 줄 알아. 야, 해야. 덕인도 뭘. 그만해, 죽도 안 된다. 죽게 뭘 추워 안 되나. 땀띠도 가라앉고
찬물에 더위도 식힌 오후입니다. 고소 꼬라고. 좀 닦고 올까? 돼지 머리가 푹 삶아진 걸 보니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죠? 아, 됐다. 꺼지지 않았다. 삼베랴 불때랴. 영감님의 기운은 땀과 함께 다 빠진 것 같네요.